네, 오늘은 암 너는 누구냐의 저자 문창신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으라몬 원장 문창신입니다. 요즘에 우리 환자분들 이제 날이 조금씩 뜨셔지니까 아마 조금 면역 관리하기도 좀 수월해지고 할 건데 아직까지는 환절기 있잖아요. 그래서 기온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특히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날은 뜨셔지고 또 우리 몸이 이제 좀 풀릴 때니까 여러분 운동도 좀 많이 하시고 이제 바깥 나들이 좀 기분 좋은 거 좀 가시고 그래서 더욱더 이 면역 관리 잘 하셔서 암 치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시기 바라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원장님 영상을 보고서 되게 이제 쉽고 자세하게 잘 알려주셔서 되게 고맙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최근에 어떻게 좀 지내셨는지? 저는 뭐 항상 가죠. 병원에서 환자 보고 또 우리 여러분들한테 알릴 이런 자료 준비하고 근데 이제 제가 속해 있는 학회가 1년에 두 번씩 세미나를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4월 14일 날 14차 우리 학술 세미나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의사들이 이제 주로 참여를 하지만 저희들 주제가 보면 우리 환자들이 직접 알면은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환자분들도 오셔서 들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런 세미나에 참석하고자 하신 분이 계시면 저희 학회에다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원장님께서도 이제 기조 강연이라고 했나요? 강연을 하시잖아요. 네. 어떤 내용을 하시는지 좀 소개해 주실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맡은 강의 내용은 통합의학을 가지고 암을 치료하기 때문에 우리 환자분들이 통합의학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시거든요. 또 우리 국내에서 하고 있는 것만 우리가 모두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통합의학이라는 것은 원래 서양에서 나온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독일에서 하고 있는 통합의학에 대해서 제가 지난해 11월 달에 독일을 가서 여러 대학하고 그리고 많은 교수나 의료진들하고 많이 교류를 하고 공부를 하고 온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교수들하고 제가 이제 이렇게 질문 답을 했던 부분들 그리고 거기만의 특별하게 하고 있는 것들 또 시스템이 우리나라 시스템하고 그쪽 시스템은 많이 좀 달라요. 좀 부러운 게 많아요. 우리나라는 모든 게 약간 폐쇄적이고 아직까지 이렇게 현대의학적인 부분하고 교류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쪽에 가면은 대학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을 다 같이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제가 보고 느끼고 했던 부분들을 담아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맡은 것은 이제 그 부분이고 그 외 다양한 통합의학적인 부분들 강의가 있어서 상당히 흥미로울 겁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이제 학회라고 하면은 이게 의사 선생님들만 참석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과 걱정이 있어가지고 좀 참석이 좀 꺼려지긴 하거든요. 근데 그냥 뭐 환자분이나 혹은 뭐 암 환자가 아니더라도 그냥 이런 거에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이 그냥 좀 자유롭게 참여해도 되는 건지.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회 그러면 좀 딱딱하잖아요. 그 학술적인 것만 나오다 보니까 뭐 전문 용어만 많이 나오니까 잘 모르고 근데 저희 학회는 좀 달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떤 그 이론적인 그리고 학술적인 부분들을 의사와 의사 간의 어떤 이 연구한 거 가지고 뭐 토론하는 이런 부분보다는 뭔가 정보를 알려주려고 하는 부분들이고 직접적으로 환자 치료에 도움이 되는 부분들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이 기초적인 부분보다는 우리 환자들에 대한 임상적인 부분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오셔갖고 듣더라도 이해할 수 있기도 좀 쉽고 그리고 우리가 대상을 생각을 할 때 무조건 의사라든지 뭐 교수나 이런 대상을 한다기보다는 뭔가가 직접적인 의사들도 환자한테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환자들이 들으면 아 이런 치료법들이 나한테도 적용이 될 수 있겠구나 바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오면은, 아, 내가 뭐 가면은 뭐 전문 용어만 쓸 건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이런 거 아니냐고 하는데, 실제 그러질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거 보면은, 뭐 음식 식단을 가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몸 관리하는 거라든지, 그 외에 지금 현재 치료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원리에서 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아주 쉽게 풀어가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오시면은 아마 상당히 보람될 거라고 생각하고 또 다음에 또 오고 싶어질 겁니다. 네. 제가 그 참여할 수 있는 링크나 방법들을 이제 그 영상 하단에 적어 놓을 테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거 보시고 참여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원장님께서는 이제 암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잖아요. 암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암은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질환이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암에 걸렸어도 어떻게 치료할지를 잘 몰라요. 그러다 보면은 남들이 이렇게 해라 그러면 따라가고 또 이렇게 그 교수들을 만나더라도 교수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암에 대해서 좀 안다면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내 치료에 대해서 방향을 알 수가 있어요. 아, 이런 방법으로 나를 치료하려고 하는구나.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나하고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보니까 내 암은 이런 건데 왜 나는 이런 자료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치료한다고 돼 있는데 왜 우리 교수님은 다른 방향으로 하지? 여기에는 뭐가 있겠는가? 그럼 뭐 교수한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수긍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아, 이러니까 이러는구나. 근데 내가 아니, 난 맞지 않아. 이래 했을 때는 뭔가가 또 다른 본인의 의견을 내세울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치료가 끝나더라도 그 치료에 대해서 내가 내 스스로 결정한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책임질 수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믿었을 때 치료율도 더 높아진다고 생각해요. 그냥 맡겨놓으면 뭐 수술하고 나서 그 다음날 통증이 나와. 아, 이게 무슨 부작용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수술했기 때문에 그런 건지 본인이 몰랐을 때는 치료에 대해서 불안감도 생기고 또 치료율이 원래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암 환자한테는 치료의 일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환자분들한테 암은 암이다 말을 해요. 암은 알다의 암. 그걸 강조를 하고. 그리고 그렇게 공부를 해서 알고 있는 분들은 확실히 이렇게 방황을 하질 않아요. 자기 길을 알아서 가요. 예, 그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제 수많은 암 환자들을 보고 계시잖아요. 그암 환자분들의 암에 대한 지식 수준이랄까요? 어느 정도 된다고 느껴지세요? 대화를 해보시면. 우리 환자분들을 이렇게 암 진단을 막 받고 온 사람, 그 다음에 여러 병원을 돌다 오는 분들에 따라서 좀 달라요. 대부분 막 진단을 받고 오는 분들은 암에 대해서 정말 무지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아, 이 정도까지 모를까 싶을 정도로. 그리고 우리 요즘에는 암이라는 정보가 많이 흘러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암에 대해서 기본 상식을 좀 알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조금은 본인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너무 많은 병원을 돌고 너무 많은 정보를 얻는 사람들은 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왜곡되어 있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 이렇게 공부라는 것은 우리가 어때요? 전반적으로 해서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공부를 하다 보면 한쪽으로 치우쳐 버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현대의학계에 치우친 분들은 뭐 이거 외에는 다른 것을 어떤 걸 하면 큰일 날 줄을 알고, 그리고 뭐 하나를 새롭게 하면 바로 간이 나빠지고 콩팥이 나빠져 버린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현대의학에 대해서 너무 또그 어떤 부작용이라든지 후유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만 너무 높게 생각을 해서 이거를 해서 오히려 나빠질 수 있다, 이런 방향으로 가버린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우리 환자분들 볼 때, 전반적으로 볼 때는 이게 정확한 지식에 대해서는 모르고 오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다. 근데 알고 오신 분들은 외골수적인 환자들이 많고, 또 모르고 오신 분들은
너무 몰라서 처음부터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저희한테 왔을 때는 어떤 부분이라도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환자분의 맞는 레벨에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른다 해서 꺼려할 필요도 없고, 아, 내가 가면은 나한테 어떤 편견을 갖는다 이런 부분도 생겼는데 그런 부분 개의치 않는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하여간 나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최선의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거라면은 자기 어떤 상황이라도 상관없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런 것도 물어보면은 좀 너무 유치하게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내 몸을 위해서라면, 아니, 내 몸을 낳기 위해서인데 가서 뭐 무슨 소리를 못해요. 남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는 필요 없어요. 나는 내가 내 자신을 설명을 해서 나한테 득을 얻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고 오셔가지고 뭐든지 질문을 하셔도 괜찮습니다.